문을 열고 서장실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이거 참 미남인데. 이건 자네가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미남으로 낳아놓은 자네 어머니가 나쁘지. 얼굴이 까마잡잡한 대학계나 나온 듯한 느낌의 아직 젊은 서장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듣자 저는 얼굴 한쪽에 붉은 반점이라도 있는 흉측한 불구자가 된 것처럼 비참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유도 혹은 검도 선수 같은 서장의 취조는 실로 담백해서 간밤에 은밀하고 집요하기 짝이 없던 노순경의 호색적인 취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서장은 검찰청으로 보낼 서류를 쓰면서 몸을 소중히 해야지 혈담이 나온다면서 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상하게 기침이 나서 기침이 날 때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는데 그 손수건에 빨간 우박이 내린 것처럼 피가 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에서 나온 피가 아니라 어젯밤 귀 밑에 생긴 작은 종기를 만지작거릴 때 거기서 나온 피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밝히지 않는 편이 저에게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저 눈을 내리깔고 네 하고 얌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장은 서류를 다 쓰고 나더니 말했습니다. 기소가 될지 어떨지 그건 검사가 결정할 일이지만 자네 신원을 인수할 사람한테 전보나 전화로 내일 요코하마 검찰청으로 와달라고 부탁하는 편이 좋겠어. 누구든 있겠지? 보호자라든가 보증인 말이야. 아버지의 도쿄 별택에 출입하던 고소와 골동품 상인 시부타. 저희하고 한 고향 사람으로 아버지의 심부름꾼 역할도 겸하던 땅딸막한 40대 독신 남자가 저의 학교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기억해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 특히 눈초리가 넙치 비슷하다고 해서 아버지는 언제나 그 남자를 넙치라고 불렀고 저도 그렇게 부르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경찰 전화번호부를 빌려서 넙치네 집 전화번호를 찾아낸 다음 넙치한테 전화해서 요코하마 검찰청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더니 넙치는 사람이 변한 것처럼 거만한 말투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승낙해 주었습니다. 자네 그 전화기 얼른 소독하는 게 좋을 거야. 글쎄 혈담이 나온다니 말이야. 제가 다시 보호실로 돌아가니 순경들한테 그렇게 이르는 서장의 큰 목소리가 보호실에 앉아있는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저는 가느다란 끈으로 허리를 묶였고 망토로 그것을 숨길 수 있게 허락받았습니다. 젊은 순경이 그 끈 끄트머리를 꽉 쥔 채 둘이 함께 전차를 타고 요코하마시로 향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조금의 불안감도 없었고 경찰서 보호실도 노순경도 그리웠습니다. 아, 저는 어째서 그럴까요? 죄인으로 포박당하자 오히려 마음이 놓이고 편안하게 가라앉다니. 지금 그때의 추억담을 쓰면서도 정말이지 느긋하고 즐거운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추억 가운데에도 단 한 가지 진땀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비참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청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검사로부터 간단한 취조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40세 전후에 만일 제가 미남이었다 해도 그것은 소위 사악한 미모였음이 틀림없습니다만 그 검사의 얼굴은 올바른 미모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총명하고 고요한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고 곰살맞은 인품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전혀 경계하지 않고 멍하니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침이 나서 소매에서 손수건을 꺼내었는데 문득 거기 묻은 피를 보고 이 기침 또한 무슨 소용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천박한 술책으로 굴럭굴럭하고 두어 번 가짜 기침까지 요란하게 보태어 기침을 한 후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검사의 얼굴을 흘낏 보았습니다.
그 순간 검사가 말했습니다. 진짜야? 그는 조용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진땀이 석대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콱 죽고 싶어집니다. 중학교 시절 저 바보 닭게이치한테서 일부러 그랬지 하는 말로 등에 칼을 맞아 지옥으로 굴러떨어졌던 때 느낌 이상이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닌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과 이 일, 이 두 가지는 제 생애의 연기 중 대실패의 기록입니다. 검사의 그런 조용한 모멸과 맞닥뜨리느니 차라리 10년형을 구형받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할 때조차 가끔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없이 비참한 심정으로 검찰청 대기실 벤치에 앉아 저를 데리러 올 넙치를 기다렸습니다. 등 뒤에 있는 높은 창 너머로 석양에 물든 하늘이 보였고 기러기가 여자라는 글씨를 그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기. 닭게이지의 예언 중 하나는 들어맞았고 하나는 빗나갔습니다. 여자들이 쫓아다닐 거라는 불명예스러운 예언은 맞았습니다만 틀림없이 훌륭한 화가가 될 거라는 축복의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저는 조잡한 잡지의 하찮은 무명 만화가가 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가마쿠라 사건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쫓겨난 저는 넙친의 집 2층 3첩방에 치과하게 되었고 고향에서는 다달이 극히 소액의 돈이 그것도 저한테 직접이 아니라 넙치한테 몰래 송금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고향의 형들이 아버지 몰래 보내주는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고향하고의 연결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넙치는 언제나 기분이 좋지 않아서 제가 비위를 맞추려고 웃겨도 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도 간단히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변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사하게 아니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지독하게 변해버려서 나가면 안 돼요. 어쨌든 나가지 마요. 라는 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넙치는 제가 자살할 우려가 있다고 즉 여자 뒤를 쫓아 다시 바다에 뛰어들 위험이 있다고 어림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그래서 저의 외출을 단단히 금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술도 못 마셔 담배도 못 피워 그저 아침부터 밤까지 2층 3첩방 고다스에 파고들어 낡은 잡지 따위를 뒤적이면서 백치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자살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넙치네 집은 오쿠보의 의과대학 근처에 있었는데 해와 골동품 가게 청룡원이라는 간판 글씨만은 제법 허세를 부리고 있었지만 한 집에 두세 대가 사는 데다 가게 입구도 좁았고 가게 안은 먼지 투성이었으며 시원찮은 잡동사니만 줄줄이 놓여 있었고 넙치는 거의 가게에 붙어있지 않고 아침부터 까다로운 얼굴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사실 넙치는 그 잡동사니로 장사한 게 아니라 이쪽에 소위 있는 분의 비장한 물건의 소유권을 저쪽에 있는 분께 양도하는 일을 거들어서 돈을 버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는 17살쯤 되어 보이는 점원 아이 하나가 저를 감시하는 역할도 겸해서 맡고 있었는데 틈만 있으면 바깥에서 동네 아이들하고 캐치볼 같은 것을 하면서도 2층의 식객을 바보 아니면 미치광이쯤으로 생각하는지 어른들의 설교 비슷한 것까지 했고 저는 남하고 말다툼을 못하는 성품이어서 지친 듯한 아니면 감탄한 듯한 얼굴로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부타라는 이름의 점원은 넙치가 어딘가에서 낳아온 아이였지만 사정이 있어서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부타가 쭉 독신인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집안 사람들한테서 그에 관한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워낙 남의 일에 흥미를 못 느끼는 편이어서 깊은 내막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점원의 눈초리에도
묘하게 생선눈을 연상시키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정말로 넙치의 사생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둘은 정말로 서글픈 부자였습니다. 밤늦게 2층에 있는 저 몰래 둘이서 메밀국수 같은 것을 배달시켜 소리 죽여 먹곤 했습니다. 넙치네 집에서 식사는 늘 그 저먼 아이가 준비했는데 2층 애물단지의 식사만 별도로 쟁반에 담아서 하루에 세 번 2층으로 들고 왔고 넙치와 저먼은 계단 밑 눅눅한 4첩 반짜리 방에서 달까닥 달까닥 접시와 반찬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서둘러 먹는 것이었습니다. 3월 말의 어느 날 저녁 넙치는 생각지 않았던 횡재라도 했는지 혹은 무슨 책략이라도 있었는지 이 두 개의 추측이 다 맞는다 하더라도 저 따위는 도저히 추측할 수조차 없는 자잘한 이유가 좀 더 있었겠지요. 신기하게도 저를 술 같은 것이 곁들여진 아래층의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넙치가 아닌 다랑어 외에 대접하는 주인도 스스로 감탄하고 찬탄하면서 멀건이 앉아있는 식객한테도 술을 조금 권하고는 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밥상 위의 접시에서 정어리 새끼포를 집어들고 그 잔챙이들의 은빛 눈알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술기운이 훈훈하게 돌기 시작해서 저는 마음대로 놀러다니던 시절이 그립고 호리끼조차도 그립고 정말이지 자유가 그리워서 문득 심약하게 울 뻔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오고 나서는 익사를 연기할 의욕조차 잃어버려서 오로지 넙치와 저먼 아이의 멸시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넙치 역시 저하고 속을 터놓고 긴 이야기를 나누는 건 피하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런 넙치를 쫓아다니면서 무언가를 호소할 생각 같은 것은 없어서 거의 완전히 멍청이 식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전과 몇 범이라든가 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갱생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과천선하려는 마음에서 진지하게 저한테 의논해 주신다면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넙치의 말투에는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투에는 이처럼 까다롭고 어딘지 모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미묘한 복잡함이 있어서 거의 무익하게 생각되는 그런 엄중한 경계와 무수한 성가신 술책에 저는 언제나 당혹하고 에이 귀찮아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는 기분이 되어 농담으로 들리거나 무언으로 수긍하게 되는 말하자면 패배자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넙치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말해 주었다면 쉽게 끝날 일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고 넙치의 불필요한 경계심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의 불가사의한 허영과 체면 차리기에 말할 수 없이 암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넙치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공립이건 사립이건 어쨌든 4월부터 아무 학교에라도 들어가세요. 당신 생활비는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고향에서 좀 더 넉넉하게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훨씬 뒤에 알게 된 일이지만 사실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도 그 말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넙치가 괜히 신중한 척 둘러 말했기 때문에 묘하게 일이 틀어져서 제가 살아나갈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한테 진지하게 의논할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무슨 의논요? 저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겠어요? 예컨대라니 당신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하는 편이 좋을까요? 아니 당신 생각은 도대체 어떤데요? 그야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이지요. 돈은 고향에서 보내주기로 되어 있다고 왜 한마디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한마디에 따라서 제 마음도 결정되었을 텐데 저는 그저 우리무중이었습니다. 어때요? 뭔가 장래 희망이라도 있습니까? 그 사람 하나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요. 죄송합니다. 정말이지 걱정입니다. 제가 일단 당신을 보살피기로 한 이상 당신도 엉거주춤한 마음으로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갱생의 길을 걷겠다는 각오를 보여줬으면 하는 겁니다. 예컨대 장래 방침에 대해 당신 쪽에서 저에게 진지하게 의논을 해온다면 저도 그 의논에 응할 생각입니다. 그야 어차피 이런 가난뱅이 넙치가 돕는 거니까 예전처럼 넉넉히 지내기를 바란다면 기대에 어긋나겠죠. 그렇지만 당신이 마음을 잡고 장래의 방침을 확실히 세워서 저한테 의논해 준다면 저도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당신의 갱생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여기 2층에 제가 못 있게 된다면 일을 해서...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새 같은 세상에 도쿄 대학을 나와도 아니에요. 봉급 생활자가 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화가가 될 겁니다. 큰맘 먹고 그 말을 했습니다. 에? 그때 목을 움츠리고 웃던 넙치의 얼굴에 떠오른 정말이지 간사스러운 그림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멸 같기도 하면서 경멸하고는 또 다른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바닷속 천길 만길 깊은 곳에나 그런 기묘한 그림자가 떠돌고 있을까? 뭔가 어른들 생활의 제일 밑바닥을 얼핏 보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겠군. 전혀 마음이 잡혀 있지 않잖아. 잘 생각해요. 오늘 하룻밤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저는 쫓기듯이 2층으로 올라가 드러누웠지만 딱히 이렇다 할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넙친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저녁에 틀림없이 돌아오겠습니다. 왼쪽에 적은 친구네 집에 장래에 대해 의논하러 가는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편지지에 연필로 크게 쓰고 호리키 마사오의 아사쿠사 주소와 성명을 써놓고는 살그머니 넙치네 집을 나섰습니다. 넙치한테 훈계받은 것이 분해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넙치 말대로 정말이지 저는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 사나인데다 장래 계획이건 뭐건 저로서는 전혀 생각도 나지 않았고 더 이상 넙치네 집에 신세 지는 것은 넙치한테도 안 됐고 그러다가 혹여 제가 분발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뜻을 세운다 해도 그 갱생 자금을 저 가난한 넙치가 다달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소위 장래 계획을 호리끼 따위에게 의논하러 가려는 생각으로 넙치네 집을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잠깐이라도 일순간만이라도 넙치를 안심시키고 싶어서 그냥 기억의 밑바닥에서 떠오르는 대로 호리끼네 주소와 이름을 편지 끝머리에 적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치려는 탐정소설식 책략에서 그런 편지를 써두었다기보다는 아니 그런 마음도 어느 구석에는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갑자기 넙치한테 충격을 주어서 그를 당혹하게 만드는 일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편이 좀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들깃게 뻔한데도 솔직하게 말하기가 무서워서 반드시 뭔가 꼬리를 다는 것이 저의 서글픈 버릇 중 하나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고 부르며 멸시하는 성격과 비슷하지만 저는 무슨 득이라도 보려고 그런 꼬리를 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흥이 깨지면서 분위기가 일변하는 것이 질식할 만큼 끔찍해서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이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의, 필사적인 서비스 정신. 그것이 비록 잘못되고 시원찮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서비스 정신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덧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습성 또한 세상의 소위 정직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넙치네 집을 나서서 신주쿠까지 걸어가 품에 지니고 있던 책을 발견하니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했지만 우정이라는 것을 한 번도 실감해 본 적이 없었고 호리끼처럼 놀 때만 어울리는 친구는 별도로 하고 모든 교제가 그저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어서 그 고통을 누그러뜨리려고 열심히 익사를 연기하느라 오히려 기진맥진하곤 했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의 얼굴이나 그 비슷한 얼굴이라도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움찔하면서 일순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불쾌한 전율이 엄습해서 남들한테 호감을 살 줄은 알지만 남을 사랑하는 능력에는 결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저는 이 세상 인간들에게 과연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지 어떤지 대단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소위 친구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었고 게다가 저한테는 남의 집을 방문하는 능력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남의 집 대문은 저한테는 저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 이상으로 으스스했고 그 문 안쪽에서 무시무시한 용 같은 비린내 나는 짐승이 꿈틀거리는 기척을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느꼈던 것입니다. 아무하고도 교제가 없다. 아무데도 찾아갈 곳이 없다. 호리끼. 그런데 그야말로 농담이 진담이 된 꼴이었습니다. 편지에 쓴 대로 정말 아사쿠사의 호리끼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 편에서 호리끼네 집을 찾아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대개는 전보로 호리끼를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보 요금조차도 부담스러웠고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는 삐뚤어진 심정에서 전보로는 호리끼가 와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한테는 다른 무엇보다도 힘든 방문이라는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전철을 타고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 호리끼라는 사실을 절감하니 왠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듯한 처절한 느낌이 엄습해왔습니다. 호리끼는 집에 있었습니다. 더러운 골목 안에 2층 집으로 호리끼는 2층에 하나밖에 없는 6첩방을 쓰고 있었고 아래층에서는 호리끼의 노부모와 젊은 직공 세 사람이 남학신권을 꿰매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호리끼는 그날 도예지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타산적인 약삭발음입니다. 시골뜨기인 제가 아연해져서 눈을 크게 뜰 만큼 냉랭하고 교활한 이기주의였습니다. 저처럼 그저 끝도 없이 흘러가는 그런 사나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네한테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네. 아버지한테 용서는 받았나? 아직 아니야? 도망쳤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우물쭈물 얼버무렸습니다. 호리끼가 금방 알아차릴 것이 뻔한데도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든 될 거야. 이봐, 웃을 일이 아니라고. 충고하겠는데 바보짓은 이쯤에서 그만두지 그래. 오늘은 내가 볼 일이 있네. 요즘 공연이 바빠서 말이야. 볼 일이라니 뭔데. 이봐 이봐, 방석 씨를 끊지 말게. 저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깔고 앉은 방석에 시침실이라고 하는 건지 마감실이라고 하는 건지 방울처럼 생긴 귀퉁이의 실 중 하나를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갖고 놀면서 쑥쑥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리끼는 자기네 집 물건이라면 방석실 하나도 아까운지 겸연쩍은 기색도 없이 그야말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호리끼는 지금까지 저하고 교제하면서 무엇 하나 잃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호리끼의 노모가 단팥죽 두 그릇을 쟁반에 담아들고 왔습니다. 오, 이런!
호리끼는 진정한 효자처럼 노모를 보고 진심으로 환공했습니다. 말투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정중했지요. 죄송합니다. 단팥죽입니까? 저런 호사스럽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볼 일이 있어서 금방 나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닙니다. 모처럼 어머니의 자랑거리인 단팥죽을 만드셨는데 황송합니다. 먹겠습니다. 자네도 들지? 우리 어머니가 일부러 만드신 거라고. 야, 이거 참 맛있다. 야, 참 호사스럽군. 꼭 연기만도 아닌 듯 무척 기뻐하면서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훌쩍거려 보았습니다만 팥이 적어서 싱거웠고 새알심을 먹어보니 새알심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였습니다. 가난 자체를 경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맛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노모의 성의도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저한테는 가난에 대한 공포심은 있어도 경멸심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팥죽과 그 단팥죽을 기꺼워하는 호리끼에 의해 저는 도시 사람들의 조촐한 본성, 또 안과 박을 딱 부러지게 나눠서 살고 있는 도쿄 사람들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안팎 구별 없이 그저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도망쳐 다니는 바보 멍청이인 저만 완전히 뒤에 처져 호리끼한테조차 버려진 것 같은 느낌에 당황했고 칠이 벗겨진 젓가락을 움직이면서 견딜 수 없는 쓸쓸함을 맛보았다는 사실을 기록해두고 싶을 뿐입니다. 안 됐지만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호리끼가 일어서서 웃옷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실례하겠네. 그때 호리끼한테 여자 방문객이 찾아왔고 제 운명도 급변했습니다.